네, 보신 것 같은 여러 혼선이 왜 빚어지게 됐는지 논란이 되는 방역 지침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브런치 카페입니다.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북적입니다. 혹시 커피 주문하면 앉아서 마실 수 있어요? 메뉴는 카페와 비슷한데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도 줄이 늘어섰습니다. 바로 옆 카페는 텅 비었지만 거리 두기 강화 이후 머물 곳이 없다 보니 패스트푸드점엔 사람들이 더 몰려들고 있습니다. 카페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3개 업종으로 나뉩니다. 같은 메뉴를 팔아도 업주의 재량에 따라 업종을 다르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경우 카페 영업을 해도 되느냐를 놓고 혼란이 일자 중대본은 세부 기준을 내놨습니다. 주력으로 파는 메뉴가 뭐냐는 겁니다. 카페를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 중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으로 구체화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로 판매하는 메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애매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모두 파는 브런치 카페는 음식을 주 메뉴로 보면 매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음료를 주 메뉴로 본다면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침이 애매하다라는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수본과 협의해서 좀 지침이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거리두기 장기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늘게 되면 모호한 기준은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스크린 골프장 업주들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PC방과 오락실은 영업하는데 3, 4명씩 소수로 이용하는 스크린 골프장이 실내 체육시설로 분류돼 영업을 중단하는 게 부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 지속 가능한 방역이 가능합니다. SBS 정다은입니다.